알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. 그들은 날 짓밟고 깨끗이 됐어요. 죽이고 싶어요. 그놈들을 전부 죽이고 싶어요. 그날 난 집에 와서 내 몸에 피가 나도록 박박 문질렀어요. 난 더럽혀졌으니까. 혜정아, 넌 더럽혀진 게 아니야. 그냥 단지 폭행을 당했을 뿐이야. 아니에요! 난 더럽혀졌어요. 죽고 싶었어요. 아니, 지금이라도 죽고 싶어요. 갑자기 뛰쳐나간 거야. 뭔가 못 견다면서. 나도 깜짝 놀랐어. 갑자기 놀란 사람처럼 뛰쳐나가니까. 진표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? 아까 그 여자애랑 비슷한 거. 여기 괜히였어. 찜찜하게. 유진이 쟤한테 왜 저렇게 우울해? 여보세요. 누구야? 여보세요? 누구야? 여보세요? 평소에 나랑 연희랑 친했던 사이도 아니고 그땐 우연히 연희랑 같이 집에 가게 된 건데 누가 그 이유를 알고 장난을 해? 그렇다고 그걸 연희가 보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잖아. 확실한 거야? 정말 연희일지도 몰라. 연희 날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. 정신 차려 임마.
연희 생각나서 음악 좀 듣고 있었어. 요즘 연희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자꾸 도니까 나도 더 생각이 나. 도서관에나 가야겠다. 유진아, 너 연희가 왜 죽은 줄 아니? 아니, 여기가 있어! 어? 아니, 왜 그래!